96년. 옮겼던 직장에서 자꾸 마음이 들떠서 옮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다른 데 가도 그닥 좋은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움직였으면 그 자리에 그럼 조금은 내가 느긋하게 있어야 되고 또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남들한테 인정받을 일이 있습니다. 84년생. 남들보다는 더 부지런히 들고 뛰었지만 이달에는 뛴 만큼은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주춤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아마 중순 넘어서 15일 넘어서 사람하고 말다툼할 일이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명심해서 지나가시면 괜찮겠습니다. 72년생. 잠시 잠깐 문서에 이동수가 들어올 일이 있는데 그 문서는 이동하시면은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이동하지 마시고요. 이달에는 내가 조금 자중하시는 한 달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안에 식구들 단둘이 단속을 좀 하셔야지 괜찮을 일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달에는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그냥 계시는 것이 훨씬 괜찮습니다. 60년생. 마음도 바빴지만 이제부터는 더 바쁠 일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얘기보다는 내 자신, 내 마음만 믿고 더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옛날의 시적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에 또 그 번님으로부터 또 좋은 소식을 갖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일이 되시겠습니다.